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주요 공공시설을 부분적으로 개관했습니다.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조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. 지난 2005년 개관 후 연간 13만여 명이 방문하던 허준 박물관이 코로나19 사태 후 5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코로나19로 휴관을 했던 허준박물관에서는 현재 부분 재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수용 가능 인원의 30% 정도만 관람객으로 받고 있는데요. 모든 체험 프로그램, 강좌, 해설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재개할 계획입니다. 오시기 전에 전화로 방문 시간과 인원을 알려주시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강서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에 따라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일부를 개관했습니다. 그동안 코로나19로 잠겼던 전시공간은 다시 문을 열고 관람 시간대와 인원을 제한해 전시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7월 23일과 27일 문을 연 공공체육시설 7곳은 최대 수용인원의 50%만 입장할 수 있고 실외 체육시설인 개화축구장, 구립테니스장, 자전거 연습장, 방화대교 게이트볼장 4곳은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 강서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은 지난 21일부터 문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손을 소독하고 발열 체크를 한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는 앞으로 개방 시설에 대한 확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